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나눔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일 수도 있고 저 스스로에게는 또 거장들 앞에서의 확인일 수도 있고요. 저는 부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다소 도발적인 표현,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가라고 여기실 만큼 어색할 수 있는 이 터미널로지를 여기다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모략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그 앞에 디바인이 붙어지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면 거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바인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음모, 모략, 하나님의 계략,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측면으로 이 두 가지 주제, 디아스포라하고 뱀을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우리를 정의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지만 세상이라고 그 공간적인 부분으로 그 정의 속에 담아내신 주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빛이고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어야지 교회 안에서 뭐 우리끼리만 빛, 소금 뭐 그런 식의 무리와 멤버십을 가지고서야 뭐 특별한 시너지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성도들에게 뉴스도 많이 보게 하고 도대체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묻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가지고 도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 하나님의 모략을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이 돈과 관련된 뱀과 얘기함으로 이런 서론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 로마의 화폐로 쓰여졌던 아사리온으로 그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따르면 두 아사리온으로 그렇다면 네 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섯 마리를 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불분명하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계셔서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는 것을 두 아사리온은 참새 다섯 마리를 살 수 있다. 그것은 이런 의미겠지요. 참새가 정말 가치가 없고 그 밸류가 형편없는 거죠. 그냥 조금 더 사니까 덤으로 한 마리를 더 줄 만큼 주인 마음인 거죠. 참새는 상당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당연히 계셔야 하고 그분의 뜻이 계셔야 뭔가 결과물들이 이어지겠죠. 지금 이 필리핀에 와 계셨을 때 그냥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의지도 계셨고 결정이 계셨고 계획이 계셨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허락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뭔가 인준이 되어졌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의 모략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감히 하나님의 음모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계시는 만큼 한국에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 한국에는요 전 세계에서 온 230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들이 와 계세요. 돈 벌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공부도 하러 오신 분이 계시고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인터메리지 커플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전쟁이나 종교 핍박이나 그러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레퓨지들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세상의 피노메논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730만 명 정도가 전 세계 175개국에 나가 계십니다. 그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겠죠. 필리핀이 1200만 명이 나가 계시고 일본도 한 750만, 많게 800만 명이 나가 계시고 인도 3000만 명이 나가 계시고 중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인구를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730만 나가 계시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 계신 거죠. 그리고 나가시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시고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계는 한국 교회 위기와 더불어서 이 선교의 회복을 위하여서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좀 플랫폼 삼아서 현지 주변의 사역을 좀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까지도 내세우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음모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우리나라에서만 관련된 일들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든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움직이는 사람이 2억 5천만 명입니다. 2억 5천만 명. 작은 도시에서 시골에서 큰 도시로 나가는 자국에서 자국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모략 속에 계신 분들이기에 이분들도 움직여지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의 숫자는 물경 7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70억 중에 7억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대도시로. 마닐라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유는 저 높은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는 바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만 5천 명 정도의 도시계획으로 세워졌지만 50만을 넘어 100만 명이까지 육박하는 숫자가 모이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음모가 계신 것이 아닌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이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극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영혼구령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피노메논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펼치셨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흐름이 되어지는 출애굽 사건이 있는 그런 상황들 움직임,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 오순절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페니키아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그들을 향하여 또 오고 가는 많은 디아스포라적 발걸음을 옮기는 이 바울과 그의 제자 된 사람들 이름 모를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역사가 뭐 이후에는 많은 선교사들 모라비언 교도들 청교도들 지금 이 시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닌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음모인 거죠. 저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가장 잘 나타나진 성경이 66권 중에 룻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진 짧은 룻기 말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기리온 말론 세 남자와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모압 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모죠. 그곳에 가서 다 아시겠지만 만나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죠. 남편도 잃고 아내 또 이 자식 둘도 잃고 오르바라는 첫 며느리도 얻었기는 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얻은 것은 룻이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이주해 오지요. 그 이주해 오는 즈음에 그때를 타이밍적으로 보리 추수할 때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주시키는 음모 이거 아시죠? 그리고 그 넓은 밭대기를 찾아갔는데 찾아간 곳이 자기 시댁 식구의 먼 친족벌이 되는 보아스라는 밭. 알고 간 것도 아닌데 가보니까. 오전에 김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레위기 19장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라는 단어 뒤부분에는 다
타국인들, 나그네 된 자들, 이주민들, 디아스포라들까지도 포함을 하거든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은 고엘의 하나님이시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생소합니다. 그러나 그 고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행동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대변해주고, 뭔가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손 걷어붙여서 직접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엘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대상들이 있는데 첫째는 고아입니다. 고아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고엘입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과부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죠. 세 번째 대상이 바로 나그네 이주민 디아스포라입니다. 아,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들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여기저기 배려해 놓으시고 선처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 19장 김동 목사님 말씀하신 밭 있는데 모서리 모서리마다 좀 알뜰살뜰 베지 말고 남겨둬라. 배고픈 나그네들, 이주민들, 디아스포라들 지나가다 배고플 때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부끄럼 없이, 수치스럼 없이 그거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이 고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하인들에게 저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을 위하여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리라 이런 지시를 하죠. 그 마음이 바로 고엘. 그게 기업 무르는 자의 마음이고, 고엘이 곧 크린스 리디머, 기업 무르는 자와 같은 맥락이지요.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는 것.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이 그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그토록 전략적으로 외치는 10-40착 출신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랄프 윈터에 따르면 10-40착이라는, 루이스 부시에 따르면 10-40착이라는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들이 대부분 밀집해 있는 지역이 10-40 윈도우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많이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10-40 10-40창 지역이고, 유난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10-40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선교단체들이, 모든 선교에 관련된 자들이 그곳에 가고자 애쓰고 있지요. 방법이야 다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은 거의 흡사한 곳이 10-40 윈도우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달라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저 유럽으로, 북미로, 오세아니아로, 아시아 중에 좀 경제가 발전되고 복음의 접촉점이 용이한 한국 같은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모로 그네들을 택하여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일할 곳이 많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이루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뭔가 활용하려고 할 때 이 디아스포라 이슈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간을 넘어서,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컨스피러시에 따르면 우리는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고향을 떠나 제3의 장소에 거주하고 정체하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모를 우리는 받아들여줘야 하죠. 그 하나님의 음모를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릎은 쳐주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사막을 소위 도시 계획을 통하여서 세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라고 여겨지는 별이 7개짜리 칠성 호텔입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치는 홍보를 했고 샤라포바가 테니스를 치는 홍보도 했잖아요. 기가 막힌 이 랜드마크가 되는 칠성 호텔.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이 두바이 주정부는 유럽에 있는 어느 디자이너에게 이 건물을 의뢰하는데 그 디자이너가 크리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도적으로 이 건물을 디자인해서 지을 때 건축공학적으로 문제 없도록 짓기는 했지만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십자가로 표현했다고 하지요. 그게 다음 그림인데 정면도인데 보면 저 큰 십자가가 보여지십니까? 예, 저만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왼쪽에 보이는 저거가 큰 십자가 모형인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슬람, 모슬렘들이 가장 많은 중동 지역에 저처럼 큰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을까?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음모, 모략, 계략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다음을 넘겨봐 주시면 지도를 보시게 될 텐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앙에 있고 1시 방향으로 이란이 있고 11시 방향으로 이라크가 있고 그 세 나라 사이에 저 걸프만이 있지 않습니까? 걸프만에서 5시 방향 4시 정도가 바로 두바이고 아부다비인데 거기에 저 호텔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진 저 호텔로 인해서 거대한 십자가가 저 세 나라를 떡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세 나라가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에다가 번번이 저것을 철거하라고까지 요청을 했지만 이미 다 져놓은 것을 어떻게. 저는 이 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이런 의미는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제 강의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동지역 특별히 두바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보내진 사람들을 이 십자가로 표현해내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예, 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에 보면 81%가 외지에서 온 이주민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UAE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은 어떨까요? 바레인도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 쿠웨이트도 이렇게 많이 50% 이상 그 다음은요. 카타르 도하도 아랍 족속은 40% 다이아스포라가 60%에 해당하고 예, 오만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어렵고 종교색이 너무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라 우리가 가장 어려워서 순교를 각오하고 생각하는 지역인데 하나님이 세워준 그분의 모략에 따라 그려놓아진 큰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동을 그곳에 있게 하심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 처소가 생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가 울려 퍼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모다라는 것이죠. 돈 벌러 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자로 있으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빨리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 열 나라를 쭉 택하여 볼 때 맨 위에 1위로부터 10위까지가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1위는 놀랍게도요. 그림에서 보셔도 아시지만 네팔입니다. 네팔에서 교회 성장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말씀드린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예멘, 몽골, 캄보디아, 바레인.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많이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모처럼 여겨지는 사람의 이동, 움직임, 디아스포라입니다. 네팔에서 중동으로 일하러 갔던 분이 그곳에서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크리찬이 되어지고 고향 땅 네팔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 초소를 찾아가지요. 한국에 왔던 네팔 노동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역파송 되어죠. 타국에서 일하다 돌아온 동일한 신분이지만 이제 함께 형제자매가 되어지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니 교회 성장이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요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네. 따라서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아하 이게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즉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 선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션 데이가 주어지는데 to every person coming from everywhere.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시대가 도래되어진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닐라에 찾아온 수많은 이곳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흩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적 시너지를 함께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효과적인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을 보시면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옷을 입혀서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 이 현상 속에 세상의 또 하나의 현상은 역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이것도 새로울 게 없어요. 이미 예전부터 있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말이 맞지요. 예, 오후의 강의에도 또 언급을 하시겠지만 아브라함 같은 분은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움직이면서 결국은 재산이 늘어나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재산이라 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그것이 재산 축적에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움직이는 사람 속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니까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아지고 금, 은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해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인스피레이션에 따르면 그 318명의 그 군사들을 키워낼 만큼 아브라함은 대단히 거부였고 갑부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삶 속에서 비즈니스라는 것이 뒤따랐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렇구나. 디아스포라 플러스 바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야말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었던 선교적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억 중에 16억 명이 미전도 종족인데요. 사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분들 가운데 물경 40%가 그 곳을 떠나서 많은 곳을 오고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제가 네 카테고리로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를 이루고 또 인터메리지 커플 같은 이런 걸 레퓨지 이런 특별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형성이 돼 있기는 해도요.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물론 다야 뭐 어떻게 물어봤겠어요. 앙케이트를 통하여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집을 떠나야만 했고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17가지가 있더군요. 그중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첫째, 일할 게 없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할 것이 없다. 또 일은 하고 있지만 승진하거나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없더라. 그래서 대도시로 좀 더 나은 기회를 얻고자 떠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지와 결정에 따른 것일 것 같아도 아까 참새를 운운하며 제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모략에 따르면 직업을 찾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좀 더 나은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승진의 기회도 얻고 better life를 추구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음모일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죠. 리디아 같은 분, 예, 루디아죠. 이 리디아 같은 분이 소위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더니 바뀌어요. 크리스찬의 매튜리티가 성숙 정도가 크게 바뀌더니 집안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법적으로 봐도 진행형이라고 보았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리디아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신이 행하고 있던 이 비즈니스를 좀 더 미셔나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탁월한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ING형이었으니까. 저는 그 리디아보다도 훨씬 더 프리실라와 아퀼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은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두 부부가 로마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고 에덴에서 고린도로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퀼라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지역인 본도 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 아닙니까? 그 지역. 거기서 로마까지 디아스포라가 되어졌던 사람이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인터메리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프리실라 아닙니까? 이 두 부부가 또 클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모인 거죠. 어떤 음모입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야만 돼야 되는 음모.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보니 사도 바울과 업이 같으니까 소위 텐트 메이커인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함께 살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셔너리로서 그가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퍼머넌트하게 진행했던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기도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목사니까 비즈니스 하면 안 되고 내가 선교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성과 속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프리실라와 아퀼라와 함께 있고 그들과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본인은 본인의 대로 어떤 과정이 끝나고 그 원래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때 아퀼라와 프리실라는 레이 풀슨이 분명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회당에서 가르친 아볼로의 가르침을 보고 야, 전 그냥 세례요한 정도의 수준의 가르침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어쩌면 이 프로페서다운 아볼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매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결과가 있었느냐라는 말씀의 질문 속에 이런 것도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움직이는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그네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음모인지 모르고 자신의 필요에서 자신이 결정해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많은 니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애즈 미션과 디아스포라 사역은 이 시대에 랄프 윈터 이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끼리만 그러면 뭐 뱀뱀 하고 있는 거냐? 아니요. 이와 같은 모든 기독교적이고 선교적인 단체로 이루어진 리더십들이 각 나라 각 대륙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필요에 의하여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그 로잔 위원회의 외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2004년에 태국 파타야에 모여서 이 뱀 필요하다. 비즈니스 에지 미션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고 그러한 이니시티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런 아티클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여기 해리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KBM이 생기고 JJ장 리더십의 이 KBM이 많은 지역에 강력한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지요. 한 10분 동안 제가 쟤는 뭔데 그럼 저런 말을 할까라고 하실까 봐 저를 잠깐 저는 목사입니다. 합동충 목사고요. 그리고 목회하는데 한 20년 됐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는 한국에 온 많은 이주민들이 많아서 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사역을 이렇게 이주민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을 먼저 하다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아니야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그 안디옥 교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그들을 위한 교회를 그리고 한인 성도들도 함께 섬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의 파운더이면서도 또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그 사회적 기업과 NGO적인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제가 기댈 만한 뭔가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장룡님이 예, 또 여기 해리 목사님이 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KBM이 그렇더군요. 그래서 제가 KBM에서 얻는 것이 많은 거예요. 와보니까 정말 아 제가 일천하고 무식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맞구나. 저는 그 이주민 사역을 열심히 해오면서요. 1997년 7월에 이제 말씀드린 한인교회를 세워서 이주민들을 수용하게 되어졌을 때 나이지리아, 가나, 아이보리 코스트, 또 콩고, 베냉, 이 주로 서부 아프리카 쪽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주로 공부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들어와 있었고요. 심지어는 중남미에선 페루, 칠리엔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가 터졌잖아요. 정확히 2개월 반 뒤에 IMF가 들썩들썩 가더니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주민 이 성도들이 다 공장에서 일하던 곳에서 일할 자리를 놓치고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먹고 자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 먹고 함께 있으려면은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붕어빵을 좀 만들자. 그래서 한인 성도, 아프리카 성도, 아시아 성도 이렇게 세 명이 한 그룹으로 이뤄가지고 팀을 짜서 아침에 저 전철역 같은데 특히 제가 있던 곳은 경기도 안양 명학역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루마를 세 개를 준비해서 세 팀이 나갔습니다. 많이 팔 리가 없죠.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붕어빵 반죽을 하고 제가 다 공급해주고 팥을 얻어다가 그런 걸 해주고 잘 팔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간식이 붕어빵이었고 그해 추수감사재단에 올라간 것도 말린 붕어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아는 분을 통하여서 참치 하시는 분의 참치를 얻어다가 여기서 얻는다라는 것은 일할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따온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또는 휴게소 가보면 이 회덮밥 같은 거를 드시게 될 때 그 위에 올라가진 깍두기처럼 쓰러진 이 참치회가 그 깍둑 썰기에서 공급되어진 참치거든요. 그거를 1kg를 쓸면 500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명의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그 참치를 가져다가 한쪽에서는 녹여감에 한쪽에서는 쓸어대매 저는 또 박스에 담아 저울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걸 계속 더 녹으면 큰일 나니까 그 참치 회사에 갖다 주면서 온 교회가 그렇게 생선 비린내로 진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고 누구 하나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하는 교회였고 함께 먹고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마을 지역에 외국인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할 일들이 없어요. 또 결혼을 하러 오신 아시안계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들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도 못하고 애는 애대로 있고 삶이 정말 녹록치가 않고 고단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학교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공문도 띄우고 요청도 하고 해서 저희가 안 쓰는 물건을 전국적으로 모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 쓰는 물건은 과거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신문지라든지 빈병 같은 것들이 모아졌던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잘 사는 우리이기에 옷들이 품질이 너무 좋고요. 어떤 어머니는 옷을 사서 보냅니다. 딱지가 그냥 붙어있는 것도 많고 선물로 받은 거 그냥 너무 많아서 쓰지도 않은 것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전국에서 모여진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저는 와서
이것을 고르는 일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고용창출인 거죠. 새 것부터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딱지도 안 띈 정말 좋은 것들을 한쪽에 전체 분량의 10분의 1 정도를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것을 아프리칸 바이어들에게 팔아요. 돈을 만듭니다. 잘 팔립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러나 정해놓고 팔기 때문에 10%만 팔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일한 다문화 여성들에게 월급을 130만 원씩 줍니다. 3D 일 아닙니다. 더럽지도 위험하지도 힘들지도 않은 일이에요. 애 없고 와서 할 수 있고 아파서 몸이 불편하면 다음에 와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러나 한 달에 130만 원을 주지 그 이상으로는 주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은 돈이 남거든요. 그 돈은 계속 세이빙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 옷을 이번에는 여성용, 남성용, 어른용, 아이용, 여름용, 겨울용으로 나눕니다. 학용품도 나누고 그리고 그걸 다 박싱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불러다가 저개발 지역으로 보냅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보낼 때 쇼핑 차지와 컨테이너 비용을 다 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라오스에 40피트 컨테이너를 보낼 때 든 돈이 270만 원입니다.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 세이빙한 돈으로 그것이 돼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지니까 이 다문화 출신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이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보내진 물건을 받을 분들이 또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더군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냥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받으셔서 이것을 크게 디스플레이드 해놓고 또 모아놓고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한 팔이 하나가 다리가 하나가 뭔가 좀 디세이블한 분들을 몇 명 고용을 해서 가지고 온 것 중에 10%를 또 동일한 방법으로 현지 시장에 팔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그분들 월급 줍니다. 나머지 90%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려고 할 때 그냥 나눠주지 말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온 길거리를 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원하는 분들은 쓰레기를 줍게 해라.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온 것만큼 무게를 달아서 5kg, 10kg에 따라서 바우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5kg 주서면 $5, 10kg 주면 $10. 현금이 아니라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켓의 액수만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정해진 가격에 따라 본인들이 바꿔가는 거죠. 재밌죠. 그리고 일하고 자기네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니까 뿌듯하죠. 뿌듯한 만큼 거리는 깨끗해지죠. 몰라서 못하고 손만 좀 제대로 씻고 양치질만 제대로 해도 위생시설을 위생의 삶을 살 텐데 그래서 1시간, 2시간 교육받고 교육받으면 티켓 듭니다. 그리고 티켓 받고 교육받아서 알아서 삶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티켓으로 원하는 거 사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지요. 최근에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7만 불을 지원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는데 미얀마 법이 바뀌어서 10만 불로 최소한 사용되는 3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만 불을 증자해 줘야 되는데 제가 현지 지부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하는 비즈니스맨을 찾아서 우리가 물건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이나 모든 것들을 현지에서 육로 이런 이동에 들리는 모든 물류 비용을 다 대게 하고 다만 이 물건을 매달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중에 순수익의 30%를 너희 지부가 받게 해라. 그래서 그 지부로 너희들의 삶을 살고 그 모아놓은 돈으로 이 증자에 힘쓰자. 대신 우리가 먼저 3만 불을 증자해 주마. 그래서 3만 불에 해당하는 것을 현지 지부가 12개월 동안 갚아나가는 거 꽤 괜찮죠. 김도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 나눌 것이 많은데요. 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감히 마지막으로 권고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에지미션 손등과 손바닥 같고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특히 그거의 핵심은 더 레이티.
지금 자꾸 회자되고 있지만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조금 더 폭넓게 함께 참여함으로 전체적으로 뭐 사람 잘 살고 좋고, 거기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좀 더 접촉점을 유연하게 찾아간다면 그게 제가 정의하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